구독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재앙의 5년간 체제과 윤석열 대통령의 1년간 업적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의 취적은 무엇일까요? 문재인의 취적은 지난 토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허완 선생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권을 팔고 공정과 공평을 팔아 촛불로 정권을 잡더니 그니까 위선과 내로남불로 정권을 식치라고 낯바닥엔 분칠하고 품바 누더기 옷 입고 피해자 행사하면서 그걸 코스프레하고 무능한 강요들과 수준 떨어지는 민주당 떨그지 똥개들이 어떤신 마블링으로 멧돼지 치우면서 온 국토를 똥밭으로 옮겨놨구나. 무능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공무원 인력은 11만 6천 명이 늘어났으며 부채는 84조 원의 급증했고 공공기관 누적 부채는 583조 원에 이릅니다. 고용정들을 최우선해야 하는 기업들을 억압하고 급박하고 길을 죽이고 성급 회의 득실 따져 공무원 수만 잔뜩 늘리고 국민 혈세만 탕진하고 빚만 잔뜩 늘려놓았습니다. 선거표 도움될 만한 학생들과 청장년들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에는 얼마나 퍼주었는가. 공짜돈 타먹는 재미로 20만 명의 청년 백수들이 삶의 가치관에 사라지고 국가관까지 함몰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늙은 부모의 빌부터 캥거루족들만 잔뜩 양산해 놓았습니다. 이런 뇌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현재와 미래가치까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빚더미 경제로 뭉겨놓고 당나라 군대와 무너진 유기의 지식까지 총체적 경전사회를 만들어 놓았구나. 이 모든 걸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향후 국민들이 담고 가야 할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사실을 놓고 화판 궁전 만들어 양산으로 요이땡 했구나.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취적은 평가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적에 대해 전라도신 정지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치 1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전혀 그 상세한 내용과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으며 그 무엇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평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이가 했다는 자신의 5년 업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다 허물어버렸다는 말을 듣고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업적의 진실을 자세히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국방이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국군의 무장은 강화되고 있었다. 문재인 5년 동안 중단된 훈련이었다. 문제는 국군을 기르는 거대한 보육원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강물을 육수하는 훈련장이 되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나인 자주포, 헤트 전차 등이 무기로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으면 진정으로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윤석열은 이에 멈추지 않고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명령하고 있었다. 행동하는 안보가 틀림없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강렬하다는 것은 과연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탈원전이라는 망구의 정책을 문재인이 저지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 생태계를 90% 이상 장악하였다. 또한 한전에 26조 적자를 뒤집어 씌웠다. 이 정책을 윤석열은 취임 직후 없애버렸다. 그리고 원전 수출에 힘을 모으고 있다. 말 그대로 장한 행적이다. 민노총 내부에 민노총을 움직이는 간부 집단의 간첩이 있음을 밝히어 냈다.
그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동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냈다. 제주, 창원 등 서해 각 방면에 스며든 간첩 소탕이 시작됐다. 이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최상의 업적이다. 이어 노동개혁이 시작되었다. 조폭이 지배하는 건설노조, 수백억 국고의 지원을 받아 자기 배를 채우는 노동단체, 민노총, 한노총을 중심으로 기업을 말아 죽이는 노동자의 난을 제압하는 위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윤석열의 통쾌한 체제에 속한다. 기쁜 일이다. 물가 지수가 오를 때를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올릴 때였다. 그렇지 전통시장 물건값도 많은 이하를 볼수 없게 되었다. 통나무잎 가루를 내려 재분소에 갔더니 평소 5천 원 하는 것이 1만 원이었다. 너만 올리느냐는 물가 상승 심리가 도처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중요 LPG 값이 3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이 됐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 해도 이건 아니었다. 이제 그 물가가 잡히고 있다. 공급 생활자나 연금 생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가 잡은 이 공로에 대해 우리는 기쁨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을 정말 잘 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법부의 좌파 판결이 주춤하고 있고, 검수완박이라는 최악의 악법부터 양곡법, 반어법 등 민주당의 악법들이 대통령에 찬환되거나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 정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로 아니면 뭐라 할 것인가? 전라도 출신의 국방부터 사법 전 분야에 걸쳐 권력을 장악하는 인사 문제도 마침내 끝이 났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부터 대법원 검찰총장 전원이 전라도 출신 아니면 좌빨들이었다. 윤석열의 탕평 인사는 우리의 행복이었다. 좌파 언론인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에서 편파를 벗어난 악의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이 찾아내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은 반드시 수복돼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패거리들이 장악한 선관위에 쏠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악은 절대로 시대를 너무 멀리 갈수 없다. 미국 국빈 방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든 국기의 상승을 보았고 방문의 실질적 의미와 성과에 환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지와 악담만을 퍼부던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를 보면서 민주당이라는 악마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문제는 그 자신의 망치는 대한민국의 영광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문재인 정치의 몰락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결코 잡을 일이지만 가깝게도 말하는 반의의 정치적 표현이라 싶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계획을 했다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하늘이 보내준 이 시대의 대통령이시며 천재 대통령이십니다. 정치 경력 하도 없는 분이 정치 몇십 년한 사람보다 훨씬 유능하십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너무 무능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중앙의 명예총리의 최병육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4월 27일 미 의회에서 상하 의원 53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와 민주주의란 주제를 유창한 영어로 44분에 걸쳐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의회에 윤 대통령께서 입장할 때 강화 의원 전원이 일제히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습니다. 43일에 걸쳐 연설할 때윤 대통령은 청중석에 있는 의원들 얼굴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유 있는 연설을 이어가는데 기립 박수가 23회나 나왔으며 박수가 56회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의원들은 기성 전령과
윤 대통령의 친필 사인을 받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TV 중계를 통하여 새벽에 보면서 가슴에 무엇인가 뭉쳤던 것이 확 흘러나가는 듯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미 의회를 윤석열 대통령은 뒤집어 놓고 535명의 상하 의원들로부터 최고 열강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극이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한민은 자유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 하여 의회가 따라갈 듯 우렁찬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베푼 환영 만찬상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죽은 큰 아들과 즐겨 부르던 애창곡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바이든 대통령을 감동시켰고 만찬상에 떠날 때 함성과 박수를 받았는데 이 동영상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펜타곤을 방문하여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논란이 있었으며 하버드 대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의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구하기 위해 윤석열이라는 의인을 선택하여 보내준 것이 틀림없으며 반드시 당신이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의 경서가 있을 것이라는 증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한 날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이재명이가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동족상장인 6.25의 비극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국의 도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 교묘히 레드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 곳곳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염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라를 중공과 부촉순에 가짜 바치기 위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를 놓았습니다.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법, 탈법, 헌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붉게 물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진리가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선조들의 신앙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권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